이 시간에는 은총의 언약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로 25절입니다. 이것은 사실 수요일날 설교 설명을 한 건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차라리 제가 참고로 하는 책을 그대로 설교 원고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대해 계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2장에서는 한 언약의 제정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2장 17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본장에서의 언약에 대해 문자적으로 명백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심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에서는 언약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이 사실상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분명한 것은 이 장에 계시된 여호와의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성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불려진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중요함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언약이 없이는 어떠한 종교도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인격적 관계와 사랑과 믿음의 교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언약이 없다면 인간은 하나님 손안의 도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도구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에게 응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다는 의미는 자신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상대자, 파트너로 여겨도 된다는 말입니다. 언약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단지 요구만 하실 것이요. 인간은 무조건 복종만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을 주시는 순간에 인간 역시 하나님께 대한 요구, 즉 약속에 대한 요구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인간에 대한 의무, 즉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 할 책임이 있으시게 될 것입니다. 일단 약속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립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언약은 요구사항과 의무사항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가운데서 두 당사자 간의 최종적인 협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사실은 그 언약이 먼저 하나님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것.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심으로써 인간이 언약의 상대자 위치에 올라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하나의 약속을 포함하고 있는 창세기 1장의 말씀도 언약의 예시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말씀도 언약의 예시라는 거죠. 우리는 주로 이 언약을 일컬어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명칭을 잘못 오해하여 마치 영생이 인간 봉사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처럼 선행에 대한 상급으로서 획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즉, 사람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이유로 인간이 하나님께서 지불하시는 품삯을 받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그 행위를 잘하면 영생을 주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의 언약은 은총의 언약이라고 명하는 것이 보다 현명할 것입니다.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지 말고 은총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 현명하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은혜라는 말은 은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계시된 은혜라 함은 언제나 죄 용서까지 포함하는 특별한 의미의 호의를 말합니다. 차이점을 나타내어 말하자면 여기서 좀 이제 구분해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는 은총의 언약을 맺었고 그리스도와는 은혜의 언약을 맺었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내려진 유일한 요구는 그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유일한 요구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을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 그리함으로써 자손들까지도 그러한 은총 속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 차이점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기를 완전히 버리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인정하고 계속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붕괴시킨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끊어진 그 저주의 단절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한 단절의 순간을 맛보셨지만 그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총을 인정하고 계속 따라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적 명령의 의도, 이게 테스트 커맨드거든요. 커맨먼트인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의 테스트라는 거죠. 테스트. 인간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하느냐, 즉 언약의 자발적 인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이게 노예나 로봇처럼이 아니라. 그래서 명령이 있기 전에는 마음속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아담은 선을 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갈등의 가능성이 직면할 때야만 자발적인 선택을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런 두 가지 길목에 직면할 때야 정말 자발적인 순종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특정한 명령을 내리심으로 인간에게 자발적 순종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따먹지 말아라. 에덴 동산에는 믿음직스럽게 보이는 열매를 가진 특별한 나무가 있었는데 인간은 그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받음으로써 인간은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의미는요, 구별합니다.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악의 구별은 인간 판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인가? 인간이 구별하는 거, 인간이 판단해서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세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정하시고요. 어떤 것, 하나님은 악을 또 정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선과 악을 규정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래서 내 중심으로 내게 좋으면 선, 내게 불리하고 손해가 되면 악.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로마서 1장 끝부분에 보시면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을 사람들이 막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악으로 돼버리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이 선악을 정하신 것을 뒤집어 엎고 혼란케 하는 인간의 이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선과 악을 구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열매를 먹지 않음으로 명령을 내리심으로 인간에게 죄송합니다. 열매를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무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따먹으면 이게 이제 악이고, 따먹지
따먹지 말라고 했으니까는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스스로 선악을 구별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같이 선악을 지가 구별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또 다른 나무였던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행위는 오늘날 성찬식에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성찬을 통해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되지요. 생명나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예,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그래서 우리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생명나무시거든요. 예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성찬식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생, 즉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완전하고도 영원한 통치 권한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더욱 굳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식과 비교하는 것이 합당하긴 하지만 충분한 비교는 못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은 한때 처음 피조물 속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완벽하고도 보시기에 좋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예,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이 온 우주 만물에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은총의 계시는 생명나무에서 그 절정을 이루며 나타났습니다. 대조적으로는 오늘날에는 하늘로부터 진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부터인가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마음에 두기도 싫어하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와, 예, 그렇게 동성애를 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에이즈라든가 여러 가지 막 거기에 죄 목록들이 쭉 나열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쫓아내니까 인간에게 수많은 죄악들이 나타나서 인간에게 얼마나 고통을 줍니까? 그래서 그런, 예, 부분이 있습니다.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증거하는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와 물을 구별하여 사용하십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 은총이라는 것과 표적은 후자 없이 전자를 생각할 수 없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에서 타락한 인간에게는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시작에서 역사의 기록은 시작됩니다. 역사 안의 피조물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시작되고 점진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속에 임재하셔서 그 역사를 시작하시고 점진시키는 것은 주님과의 바른 교제로 이루어집니다. 이 언약의 교제는 역사를 주관합니다. 이와 같이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다시 한번요.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언약은 인간에게 문화적 사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인간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는 게 아니고 거기 에덴 동산을 이렇게 경작하는 거죠. 경작한다는 것은 그냥 막땅 파는 노가다가 아니고 cultivate, 개발하는 거예요. 거기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의 영광을 개발해서 이제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나 2장 5절에서 들에는 경작할 사람이 아직 없었다. 이 말은 이미 인간이 고 일을 해야 된다. 에덴 동산의 이를 경작하고 그거를 개발해내는
그거를 잘 관리하고 보호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인간 사명이 이미 여기에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좀 어려운 표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고 창세기 1장이 중요하고 2장, 3장까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2장을 이제 좀 다음 시간에 또할 건데 이것을 제가 바라기는 한 번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래서 한번 읽을 때한10% 흡수되고 두번 읽으면 또 10%. 그래서 한 10번쯤 읽어보면 좋겠다 하는 권면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